이제 날개 쪽을 먼저 해볼게요. 아랫부분 먼저 꼽고 두 번째 피스는 좀 반대 방향으로 꼽아요. 야키토리를 꽂을 때 항상 베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불을 보시면은 저희 쪽에 가까운 불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불이 모여있는 부분이 센데 그래서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위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야지 이제 알맞게 딱 구워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여기에 몰아주는 거예요. 네. 이 날개 큰 뼈 밑으로 살짝 들어갔다가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아래에 있는 뼈로 들어갔다가 네. 넣어주셔야 돼요. 살 꼽고 작은 뼈 밑으로 잠깐 나왔다가 중간에 꽂아주시고 여기도 살짝 나왔다가 여기 꽂아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삼각껍질을 한번 해볼 건데요. 보시면은 같은 날개 껍질이지만은 얘가 제일 작잖아요. 네. 얘를 먼저 꼽는 게 맞겠죠? 똑같이 이거를 반복해 주신다 보면 돼요. 윙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시작을 할 때 이렇게 꼽고 네. 접어주시고 계속 일정하게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저희가 손질해 놓은 목살 있잖아요. 골고루 들어가는 게 중요해서 애초에 그냥 다 섞어서 잘라버리거든요. 옆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쪽을 잘라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를 때는 자르고 이 중간중간에 얘네가 이제 받침 역할들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껍질 밑에 이제 살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꽂아서 다 똑같이 그래서 이 한 입에 이 모든 부위가 들어가게끔 다 꽂아주셔야 돼요. 또 제일 궁금해하실 림프선 네. 이 친구도 꼬우면서 가야 돼요. 호롱이 있죠. 낙지 호롱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건... 돌려줄 때 고정이 돼 있어야 이제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그쵸. 네, 계속 일률적으로 구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얘도 아까 그 친구랑 똑같이 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 정도 잘라서 꼽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똑같이 같은 껍질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부위의 껍질이냐에 따라서 식감과 기름의 그 감칠맛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홍콩에 있었던 데는 하루에 한 90마리씩 잡았거든요. 꼬치가 못해도 몇백 개가 준비가 되는 거죠. 안심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정형이 필요한데 이 안에 있는 이 심지를 빼내야 되거든요.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잘라내시고 뒤집으신 다음에 칼을 움직이지 마시고 네. 얘를 그냥 쭉 당기면 얘만 나와요. 이야 진짜 손 많이 간다. 네, 그다음에 가슴살. 가슴살이 지방기가 적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껍질을 좀 붙여서 해요. 이 상태로 살려서 이제 한 입 사이즈로 이쪽에 넣으시고 한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거든요. 네. 이제 살짝 버무려 주시면 살 넣으시고 좀 한번 넣고 먼저 굽고 눕혀서 넣고 톡 넣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일 귀하고 맛있는 부위 이게 엉덩이 살인데 어허... 중간 위치 정도 뚫어서 살을 먼저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껍질을 타이트하게 당기셔서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아져서 나오는구나. 네네. 너무 이쁘다. 안쪽 다리살 이것도 좀 생소하실 텐데 막이 있는 부분이랑 이 안쪽 면이 위로 오게끔 하신 다음에 크기를 또 한번 잡아주시고 찐 얘도 잘라주시고 짜잘한 친구들은 잘라내야 돼요. 무릎 연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뼈 밑을 지나가야 돼요. 뚝 느낌이 나거든요. 네. 살까지도 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뚝 느끼시고 꼽고 위로 이제 다리살에 이제 대파를 같이 꽂아서 할 건데요. 닭이랑 사이즈 일정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대파도 중간 부분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말아서 이걸로 꼬치를 한번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꽂아 담으면 네. 되고요. 이제 윗다리살인데 시소가 필요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또 들어가면은 그럼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은 꼬리에 이제 살만 남는 거죠. 손쉽게 그냥 일자로 쭉쭉 종아리살은 이 상태로 너무 크기 때문에 반을 한번 잘라요. 사선으로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꽂으시면은 이 상태로 보통 구워서 낸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쉽습니다. 중간점을 잘 잡으셔서 그냥 꼽기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을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조금씩 넣으시면서 펴주시면 돼요. 아, 펴주는 겁니다. 네, 똑같이 끝에서 시작하셔서 조금씩 꽂아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대동맥이라고 이제 부르는 친구를 할 텐데 아까 제가 심장 한 피스를 미리 잘라놨잖아요. 네. 저는 이 부위를 제일 먼저 꼽고요. 이 친구들을 약간 말듯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닭의 심장에 있는 대동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피스는 보통 한 두 피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은 거 먼저 꼽는데 이게 중간에 하면 이것도 뭔가 뚝 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네. 그게 꽂혀야지 얘네들이 고정이 돼요. 안 그러면 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네. 닭간입니다. 이제 양파의 식감과 저 그 연골의 식감들이 다 골고루 이제 되게끔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g 정도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형을 한 거를 손으로 살짝 만들어줘요. 네. 먼저 이거를 이제 꽂을 건데. 네. 쉽게 생각하면은 핫도그 모양인데 위에는 두껍고 아래가 점점 얇아질 거예요. 아...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네. 숯 세팅하는 법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몸 쪽에 가까울수록 불이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저희 쪽에 가깝게끔 숯을 더 높게 쌓아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저는 사케랑 소금을 다 하는데 이제 기름을 바르는 친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참기름과 올리브오일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참기름의 고소한 맛도 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안에 이제 사케인데요. 모든 꼬치에는 다 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심 같은 경우에는 센 불에서 후딱 구워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센 불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지금 껍질이 있기 때문에 중불 정도에서 이제 껍질 먼저 색깔 내고 있고, 이 친구들은 보통 이제 껍질 쪽으로 거의 다 익힌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껍질도 되게 이쁘게 색깔이 났잖아요. 이러면은 벌써 옆면만 보셔도 반 정도는 익었잖아요. 밑에도 이제 색깔을 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색깔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익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친구들은 이 밑에 부분이 익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딱 미디움으로 나왔죠. 아, 보이는구나. 네. 그럼 이 친구는 그냥 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시징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손님이 드실 때 혀가 밑에 있으니까 혀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밑부분에 소금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가슴살이 그 쫀득쫀득한 맛이 같이 있고 퍽퍽하다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살짝 덜 익혔기 때문에 수분감이 충분히 있어서 이 향과 조화가 되게 좋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위들은 담백하다 보니까 소스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맞아요. 와, 확실히 이런 향들이 있어주는 게 좀 낫네요. 야, 일단 첫 번째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기름기 있는 친구들은 또 너무 약한 불에 해도 쪼그라들기만 하고 색깔이 바삭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신경 써주셔야 되고, 지금 보면은 이쪽 밑부분에 색깔이 먼저 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살짝 어슷하게 두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좀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술안주로 완벽하다. 확실히 기름진 맛이 있으면서도 고소해요. 자, 윙팁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껍질 있는 부분과 지방 있는 부분들은 소중닭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렬한 진한 맛이 있어요. 한 잔 드릴게요. 아. 날개랑 안쪽 다리살이랑 목살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여기도 이제 색깔이 나서 한번 뒤집어 드릴게요. 후추랑 소금간 이런 게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목살은 진짜 쫄깃쫄깃하면서도 그 안쪽에 있는 그 근막들이 하나하나 느껴져요. 이걸 충분히 잘 익혀주셔가지고 나오는 그 식감, 향도 좋습니다. 진짜 지금 고급 야끼토리집 온 것 같아. 이게 그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우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 점을 더 먹고 싶다 그런 게 있는데, 부위도 이제 하나 계속 여러 가지 먹으면 나중에 이제 물리잖아. 그게 하나도 없어서 좋아. 이제
다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부위를 한번 구워 드려 볼 텐데. 다리의 정수.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총 네 면을 천천히 올려서 구워 주시면 돼요. 아까 거기죠. 네, 엉덩이 살 이렇게 들어가네. 아, 얘 다 가지고 있네요. 네, 밸런스가 제일 좋아요. 와, 밸런스가 너무 좋다. 일단 딱 물었을 때 수분감이 어마어마하고요. 쫄깃쫄깃한 식감하고 부들부들한 느낌과 껍데기까지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최상. 진짜 쫄깃하다. 야, 이거 시소가 우리나라 깻잎하고 완전 다른 게 살짝 그 꽃향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허브향 느낌도 있고요. 완전 다르네요. 아, 씹는 식감이 정말 좋다. 살코기와 그 무름 연골의 뽀득뽀득한 맛의 만남 정말 맛있습니다. 맛으로는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을 네네. 것 같은데 진짜 간이 이렇게 부드럽나 싶을 정도로 탁 녹아버리네. 와, 진짜 말 그대로 꼬독꼬독한 맛이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이런 식감들이 술 한 잔 땡기게 하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처음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덜 익으면 애들이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 번씩 건드려서 잘 깨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네, 이렇게 색깔 나면 네. 한번 뒤집어 주시고 어느 정도 색깔이 골고루 좀 났다 싶으면 카레소스에 넣어가지고 네. 카라멜라이징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한번 났을 때쯤에 이렇게 놔두시면 뒤에 다시 또 센 불에 올려주시면 되고 주큰에도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색이 한번 났잖아요. 목껍질. 야, 이거는 뭐. 네. 아, 정말 식감 좋다. 진짜 그 닭껍질만이 가지고 있는 그 쫄깃쫄깃한 맛이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특유 그 고소한 향, 이게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아, 정말 좋습니다. 저 이게 좀 기대돼요. 야, 이걸 또 먹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진짜 살짝 텁텁할 정도로 고소한 맛이 있어요. 식감도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이 같이 있어요. 아, 이거 맛있다 생각보다. 야, 색깔 진짜 제대로 왔다. 와, 진짜 향기가 꼬독꼬독하면서도 고기 씹는 식감. 아까 먹었던 막대랑은 또 다르다. 이것도 다리살 쪽이다 보니까 부드러움은 쫀득쫀득하고 거기에 이제 대파의 단양 거기에 이제 숯불하고 타르소스 같이 어우러지니까 조화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그냥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맛. 직구네. 와, 양파 씹힐 때마다 그 향이 좀 너무 좋아. 양파의 그 달달한 풍미도 같이 올라오면서 오돌뼈 같은 것들이 오독오독해서 심심하지 않게 해줘요. 닭 한 마리 갖다가 지금 21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먹었다는 게 와, 정말 놀랐습니다. 야, 진짜 오늘 오마카세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닭 전문 셰프 오준탁 셰프님 모시고 토종닭 한 마리를 부위별로 다 해체를 해가지고 꼬치를 만드는 과정을 봤는데요. 손이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20가지 이상의 그 부위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구우시는 거 보고 닭을 정말 고급으로 승화시켰다 라고 많이 느끼고 그 다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일단 사용한 닭을 생각보다 사용하면서도 약간 육질이나 이런 것도 놀랐고 같이 맛보면서도 아, 이렇게 맛을 낼 수
수 있는 우리나라 닭도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남영동에 제가 남영민이라는 이제 꼬치구이집도 오픈을 하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구독자분들도 한 번씩 놀러와 주시면 정유광이라는 그 세 글자만 얘기하시면 제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